아,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도 탑 상위 0%. 와. 진짜 거의 24시간이네요. 깨어 있었던 건 24시간이네. 사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예과 2학번 김한결, 최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풍타 1등 브이로그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영님 혹시 열풍타 공부할 때 쓰셨나요? 저는 열풍타를 최근에 돼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 타이머 재서 공부하고, 저는 거의 고등학교 3년을 함께했던 앱인데요. 모르시는 분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 분은 늘 님이신데요. 와, 20시간 공부를 하셨대요. 오. 08년생이네요? 근데 여기 공부 시간에 1등 했는데 상위 23%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 걸까요? 20시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4시간밖에 못 자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와, 4시... 아니 일단은 4시 반에 시작부터 달라요. 해가 뜨지도 않았을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3시간밖에 안 자셨다. 중3인데 3시간밖에 안 자면은 항상 성장기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 한 8시간 잔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는 잠만 자고 있네요. 근데 글씨가 되게 예쁘시네요. 지웅님 아침에 주로 무슨 공부하셨어요? 저는 제일 하기 싫은 영어 단어부터 외웠어요. 영어 단어를 아침에 외우셨다고요? 저는 뭘 외우면 더 졸려서 생각 없이 푸는 수학 문제를 풍산자도 했었어요, 저도. 아, 다음은 영어로 가네요. 교과서인 것 같아요, 학교. 네, 교과서. 맞아. 여러분 독해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법이 영어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저 그건 딱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학 같잖아요. 그쵸, 그쵸. 수학 같아요. 응, 수학 같아. 방금 너무 이과식 발언하셨네요. 개념 정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간 반이에요. 영어를 5시간, 4시간. 아, 전체 공부 시간이 7시간 반. 오, 대단한데? 영어만 5시간. 4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7시간째 공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숙제를 먼저 하시는 편인가 봐요. 한자 숙제인가? 한자네요? 아... 귀엽다. 한자만 3시간. 근데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로 또 학원을 가시네요. 자전거 타고 오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왔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느리게 걸어가지고. 아, 걸어갈 때? 건물이 예쁘네 보고 가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추억이다, 추억. 대전대교 막 이러는 거. 한 번쯤 해보고 2학년 때 수업 듣는 거면 예습인가 봐요. 여러분도 저렇게 과학 선행했어요? 저는 중2 때 과거 준비 학원을 1년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막 수학도 하고 과학도 이제 원까지 다 나가고 모르겠어서 자고. 저는 선행 학습은 수학, 영어밖에 안 하고 다른 건 다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오. 한 번 이상은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할 수 있나 봐요. 이런 생각 하셨어? 많이 하죠. 아. 시험 전날 때 만약에 못 쳐서 2등급 뜨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면서 막 많이 했죠. 공부 자체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0시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20시간 달성을 하신 건가? 아, 하루 종일 켜놓는 거 방지하려고 공부 근데 시간입니다. 진짜 의미 있죠. 네, 의미 있죠. ENFP신가 봐요. 2등도 중1이네요. 아, 영어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영어를 거의 8시간을 하셨어요. 저 같으면 진짜 하다가 아이스하고 과학 넘어갈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첫 분만 봤는데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원님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신 것 같고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공구면 까마득합니다. 기상시간이 똑같네요. 네. 이게 1등 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나 봐요. 정말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맞아요. 수원을 풀어준 거. 중2 아니었나요? 그러게요. 수원이면 수원을 3년 선행. 지웅님 몇 년 정도 선행을 하셨어요? 수학 같은? 중2 때 거의 모든 선행을 했었는데 수원, 수투, 미적까지 다 나갔었습니다. 근데 말이 끝냈다는 맞아, 거지. 맞아 맞아. 적분이 요거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사실 요거구나도 모르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막 귀에 뭔가 들린다. 네네네. 틀린 문제가 없어요? 다 맞네. 진짜 없네. 영어가 더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이과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이 정말 어렵죠? 아, 과학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 근데 의대 오시려면은 과학 정말 그러니까, 과학을 해야 텐데. 인생이 이제 앞으로 쭉 과학일 텐데. 저희 대학교 와서 배우는 것만 봐도 생물생물하고. 수학은 웬만하면 이제 건드릴 일이 없어요. 맞아요. 오, 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도 그 지구과학 하면서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어렵죠. 제가 왜 16,000년 뒤에 과학을 하는지 배워야 되고 뭐 146억 년 전의 과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오, 벌써 10시간이 됐어요. 아, 좀 힘들죠. 귀여워요, 말투가 되게. 오. 야, 이렇게 해서 1등이 됐습니다. 전체 등수가 2등이신 것 같아요? 상위 0%. 어머, 이게 뭐지? 평소에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0%신가 봐요. 네, 지금까지 정원님의 브이로그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 나이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드디어 고등학생 분도 한 분 계신데 하루 23시간이래요. 23시간이면 1시간을 주무신 거네요? AKH스터디님, 강남 8학번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대치동이라고 하면 저는 살짝 환상? 뭔가 괴물들이 많이 산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김승리의... 그러게요. 수능 커리큘럼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5시 시작은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다 이때 정도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 D-Day 830이 나와 있는데 수능이... 네, 본인 수능 남은 날짜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독서로 머리를 쓰시네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아, 독서가 좋기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요. 독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안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수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마플, 저도 많이 풀던 건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조건을 찾아서 막 식 그리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와, 또 예외는 없을까? 또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통계가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떨리는 순간입니다. 동그라미 저도 이렇게 많이 크게 치는 편이거든요. 아, 아 그래요? 생각보다 크게 크게 쳐야... 아니, 되게 전문가의 향기가 그러니까. 나요. 브이로그를 많이 해보신. 금방 오셨네요. 거의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15분 정도? 아침 먹기 전에 벌써 3시간 40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23시간 공부가 성공하려면 쉬는 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이 쉬는 시간에 밥 먹는 것도 포함일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10시 반이 점심이네요. 오호. 많이 보던. 아, 미적분의 중2 때 처음 배우고. 미적분이었나요? 어, 그렇네. 미적분 시발점이에요. 아, 그럼 수원수투는 이미 문제 풀 정도로 다 됐고 미적분은 이제 다시 개념하고 계시는 거네요. 와, 이미 완성이 됐네요. 고1 때. 아까 그 브이로그 친구들이 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화학이네요? 채점을 정말 좋아하신, 넣는 거를 좋아하시네요. 현강도 들으시나 봐요. 아... 대치동이어서 들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윤도영 현강을 듣고 와서 복습을 하는 거고. 그런가 봐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현우진 선생님이 실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대치동 친구들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 보는 느낌. 그니까요. 제가 다니던 학원과 거리에 이동욱 배우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엄청 애들이 막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 나는 현우진 선생님 얼굴이 더 보고 싶어. 됐어?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드려도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좀 아몬드를 닮으셨다고. 아, 무슨 웃기냐 이거. 엄청 필기를 열심히 하시고. 아, 이 염색체를 다 그리시네. 진짜 화가 나는. 저도 네, 거의 여기 구멍살이 엄청 굵게 잡힐 정도로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저는 펜을 다 안 잡았어요. 영어 외울 때도 손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상상으로 외운다고. 와, 암기법이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 여기도 똑같네요. 이때 이미 시간이 벌써 2시예요. 새벽 2시요. 새벽 2시요? 네. 그러면은 아침 5시 일어나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아, 1등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분도 탑 상위 0%. 그러게요, 0%네? 그러게요.
와. 진짜 거의 24시간이네요. 와, 깨어 있었던 건 24시간이네. 사실은 1시간만 쉬고. 와. 이렇게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다니. 제 공부는 좀 약했나? 아, 그니까. 진짜 의대 와서 실제로 만나면 엄청 신기할 것 같아요. 정말 반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가 진짜 열심히 봤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루를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 거지 매일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하루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월품살 1등 친구들의 브이로그를 지켜봤는데요. 네, 여러분도 저희랑 같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근데 이렇게 수학 푸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당장 저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